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5학년과 하게 되었네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갖고 중고등부를 좀 신경 쓰다 보니까 그래 초등부도 지금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조금 이제는 좀 꾸준하게 좀 올릴게요. 진도가 좀 늦죠 5학년이. 제가 3학년 거 하고 4학년 거는 좀 충분히 미리 전에 해놨죠, 그죠? 코로나 있기 전에. 지금 이제 조금 5학년을 좀 서둘러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집에서 다 공부를 하시고 그러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사교육 줄이고, 자, 집에서 그 홈스쿨 하는 그날까지, 자, 열심히 해봅시다. 자, 77번. 다소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지도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좀 속도가 좀 빠른 편으로 제가 하고 있죠. 근데 너무 느리게 하면은, 느리게 하는 대로 또 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빠른데도 좀 적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수학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이러한 일반적으로 중고등부 올라가면은 저와 같은 속도로 학교 선생님이 붙기 때문에 적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77번. 그러면 조금 느리게 할게요. 연승인의 반 학급 문고에는 과학책이 47권. 넘쳤네? 만화책이 19권. 넘쳤다, 그죠? 하루 만에 다 보겠다, 그죠? 그 중에서 24권을 친구들이 빌려갔다면 남은 책은 몇 권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이렇게 잘돼 있네, 그죠? 남은 책의 수 곱하기 남은 책의 수. 과학책의 수 이러면 되겠네요, 그죠? 과학책의 수, 그죠? 과학책하고 만화책밖에 없잖아, 지금. 그 다음에 만화책의 수를 더한 다음에 빌려간 거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풀이과정 과학책 수는 47권, 그 다음에 만화책은 19권.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먼저 대주고 나머지 빌려간 24권을 빌려갔죠. 24권 빌려. 자, 이거 먼저 더하면 되죠. 6, 66 빼기 24는 42. 그래서 남은 책은 42 권이 됩니다. 78번. 계산 결과가 큰 것부터 차례로 기호를 쓰러 갑니다. 밑에 읽어보면 합시다. 뭐 이거 서술형이니까.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과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순서 계산.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은. 덧셈과 뺄셈이면 이렇게 되죠. 차례대로 하면 되죠, 그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그죠? 앞에서부터 차례로 이러면 되고, 계산하고, 가로가 있는 식에서는 가로를 먼저 당연히 해줘야 되죠. 가로 요거,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당연하죠. 풀이 과정. 자, 기역부터 하면 되죠. 35 더하기 7 하면은, 좀더 적고 할까요? 자, 앞에서부터 이거 계산하면은 42 빼기 26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2에서 6 빼면은 10을 빌려와야 하니까 12에서 6 빼면 6, 3에서 6 빼면 1, 16이 됩니다. 그다음 니은 12 곱하기 6 나누기 4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6, 2, 12, 72 나누기 4는 4인 4, 4, 8, 32 이렇게 되고, 그다음 디귿. 이것은, 자, 괄호 문제 해야 되죠. 50 빼기, 이제 한번더 적고, 50 빼기 35 이렇게 되죠. 그럼 50에서 35 빼면은 15가 됩니다. 15가 되면은, 지금 뭘 했죠? 큰 거부터 차례로 적을 했죠. 큰 거. 큰 거. 니언이죠. 니언. 그 다음에 기어, 디귿.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79번. 미희의 나이는 12살. 미희 12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동생은 미희보다 3살이 적습니다. 동생은 미희보다 3살 적어. 그럼 12 빼기 3은 9. 어머니의 나이는 동생의 나이의 4배. 어머니는 동생의 나이에 4배, 4배 보다 3살 많습니다.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럼 더하기 3.
어머니의 나이는 몇 살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일단 동생의 나이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죠? 동생의 나이. 나이는 미희의 나이 12에서 빼기 3을 해주면 되죠. 그럼 동생의 나이는 9살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의 나이는 어머니 나이는 동생의 나이 9에서 4를 곱한 다음에 더하기 3을 하면 되죠. 그러면 9, 4, 36 더하기 3은 39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머니의 나이는 39살이 됩니다. 자, 80번. 성냥개비로 정사각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사각형을 8개 만들려면 성냥개비는 모두 몇 개 필요한지 풀이 과정을 쓰시오. 정사각형을 뭐 몇 개 만드는데 뭐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한 개, 두 개, 세 개 구하기. 정사각형을 뭐 X개 뭐 이렇게 요만큼 만드는데 필요한 성냥개비의 수는 4 더하기 3 곱하기 보다. 자,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처음에 이거 4개가 들고 그 다음에 4 더하기 3 들고 그죠? 맞죠? 왜 그러냐면은 4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개,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때는 하나, 둘, 세 개가 그죠? 4 더하기 3이 또한 개, 두 개, 세개또 있죠? 이리 되네. 3 곱하기 되네. 그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세히 보면은 4 더하기 한 다음에 두 번째는 3 곱하기 1한 거랑 마찬가지고, 세 번째는 4 더하기 3 곱하기 2를 한게 마찬가지죠. 그러면 예를 들게요. 이거 재밌는 문제죠, 이런 게. 하나, 이렇게 됐다 이러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게 네 번째죠. 네 번째는 4 더하기 3 곱하기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요거보다 하나 작은 3이 들어갈 거죠. 자, 다섯 개도 한번 해봅시다. 다섯 번째는, 자, 이렇게 되면은, 4 더하기 3 곱하기, 이게 뭐 들어갑니까? 요것보다 하나 작은 4가 딱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갖고, 막 나눴어, 이렇게. 그렇지. 자, 그러면 이게 뭐라고 이렇게 해놨죠? 이거 개에 맞는 데서 그죠? 맞는 데서 해니까 요거는 4 더하기 3 곱하기 네모 여기다 빼기를 해주면 되잖아. 네모에 빼기 1이 들어가 있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는 여기에 빼기 1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8개가 된다는 거는 그래서 8개죠. 8개 된다는 거는 처음에는 4를 딱 적고 그죠? 4를 딱 적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자 8개니까 8 빼기 1 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규칙에 따라 그래서 4 플러스 3 곱하기 7이 되고 4 더하기 곱하기 문제 되죠? 3, 7이 21 25가 되고 25개가 답이 되겠네요. 81번 84cm인 빨간색 테이프를 4등분한 것중 4등분했다? 그럼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84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죠. 하면은 21이 되죠. 그래서 한도막은 21이죠. 빨간색 한도막 21. 그 다음에 한도막과 됐고 길이가 96cm 파란색 테이프를 산도막 3등분 그러면은 96 나누기 3을 하면 되고 32가 되죠. 한도막이 중의 한도막을 5cm가 겹치도록 이어붙였습니다. 이어붙인 색 테이프의 전체 길이는 전체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21이죠. 여기까지가 빨간색으로 합시다. 빨간색은 21이면 됩니다. 자, 파란색은 32. 맞죠? 그래 되죠? 그 다음에 5cm 겹치도록 했잖아요. 5cm. 여기가 5cm. 그럼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는 21에서 5 빼면은 이거 16이 돼야 되죠. 16.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도 이게 5를 빼면 되니까, 여기는 32 빼기 5 하면 27이 되죠. 그 전체 길이는 뭡니까? 16 더하기 5 더하기 27 하면 되겠네. 하면은 요거 21 더하기 27은 48cm가 되죠. 자, 됐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 답을 보게 되면은, 요 답을 넣게 되면은, 한 도마의 길이 합해서, 그죠? 아, 이건 이런 식으로 되겠네. 한 도마의 길이의 합. 그럼 한 도마의 길이의 합에서 겹쳐진 부분의 길이를 빼면 되잖아요. 됐죠? 한 도마의 길이의 합에서, 그죠? 그래도 되죠? 맞죠? 한 도마의 길이의 합. 자, 여기서, 이렇게 더한 다음에, 그죠? 더한 다음에 한 도마 길이를 뺀다. 아, 진짜 겹치신 부분 5cm를 뺀다. 그 뜻이네, 지금 저거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구해야 되고, 그죠? 똑같은 거죠? 그러자면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리 나오는가. 21 더하기 32죠? 32에서 빼기 5를 하면은, 봅시다. 이거 53에서 빼기 5 빼니까 48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처음에 한 도막은 빨간색 합시다. 빨간색은 좀 해놨죠, 제가. 84 나누기 4를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파란색은 96 나누기 3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빼기 5를 하면 되잖아요. 자, 요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겠죠? 저는 제대로 구했고, 그죠? 어느 게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21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32고, 그 다음에 빼기 5를 하는 소리죠. 그러면 53 빼기 5는 똑같이 나오죠. 48. 그래서 48cm입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82번. 다음 식을 보고 선의의 풀이가 틀린 이유를 쓰고 바르게 계산하시오. 11 빼기 2 곱하기 5 플러스 7인데, 자, 이러면 안 되죠. 괄호 문제 되죠.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응? 계산 안을 먼저 계산하고 그다음에 곱해야 됩니다. 해야 하는데, 뺄셈을 먼저 계산했죠? 틀린 이유입니다. 뺄셈을 먼저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할 때, 쉬웠습니까? 하였습니다. 이렇게. 네, 변했겠죠? 문법이. 옛날에는 이 정도 쓰고 그랬는데, 그죠? 그럼 바르게 계산하기. 11 빼기 2 곱하기 5 더하기 7 나누기 4가 있는데, 그러면 11 빼기 2 곱하기 5 더하기 7은 12 나누기 4가 되고, 그 다음에 11 빼기, 자, 이거 계산해야 된다. 24죠? 24 나누기 4가 되고, 11 빼기 5또 계산하면은 46이 24 되고, 그럼 11 빼기 6은 이제 5가 됩니다. 자, 83번. 기역과 니은의 차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자, 기역 문제 보세요. 기역은 22 더하기 16. 자, 요거 해야 되죠. 마이너스 86이 48 더하기 그다음 요거 45 20. 자, 이거 계산하면은 38 빼기 6 더하기 20. 요 계산하면은 6을 빼면 32 더하기 20은 52가 나오죠. 자, 니은은 22 더하기 16 빼기 48 나누기, 자, 이거 문제 되죠. 12 곱하기 5 또. 여기다가 곱하기 5는
자, 요거는 뭐 따로 따로 지금 계산하면 됩니다. 38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뭐 8이 들어가면 4, 4하면 되네요. 4 곱하기 5는 38 빼기 20은 18이 되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의 차니까 큰 수에서 큰수 52죠. 기역 52에서 18을 빼면 되죠. 빼면은 4 4 되고 4에서 1 빼면 34가 되죠. 그래서 답은 34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84번.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려고 합니다. 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섞여 있는 식의 계산 순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섞여 있는 순서는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죠. 셈을 먼저 계산하고 가로가 있으면 가로 안을 가장 먼저 풀이합니다. 계산합니다. 그러면 저 이제 봅시다. 13 빼기 9죠. 13 빼기 9. 13 빼기 9 먼저 해야 되죠. 그러면 4죠. 곱하기 6이고 빼기 요거 뭡니까? 40 나누기 8은 5죠. 이래놓고 요거 3은 15죠. 15 더하기 네모 딱 되어있죠. 그럼 4, 6이 24죠. 24 빼기 5고 그 다음 15 더하기 네모 되고 그 다음에 24에서 5를 빼면은 19가 되고 19가 이렇게 되고 15 플러스 네모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이거 뭐 들어간다 소리예요 1부터 9까지죠 1부터 9까지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 되죠 2도 되고 3 되고 4는 안 되죠 같아지니까 이거 안 되죠 그래서 답은 1하고 2하고 3이 됩니다. 85번. 지구에서 잿 무게는 달에서 잿 무게의 약 6배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지구에서 잿 무게는 달에서 잿 무게의 6배라면, 뭐, 달에서 1kg이면은 지구에서는 6kg이 된다 소리겠죠? 그 뜻이죠, 그죠? 그 뜻이네, 지금. 자, 그러면 세 사람이 모두 달에서 몸무게를 잰다, 이랬죠. 몸무게를 잰다면은. 그럼 거꾸로 말한다면은, 지구에서 6kg이면은, 달에서 가서 잴 때는 6 나누기 6을 해야 되고, 만약 여기가 12kg이면은, 12 나누기 6을 해서 2kg이 되겠네, 그죠? 달에서는. 지금 그 뜻이죠, 지금 무게가. 자, 무게를 잰다면. 그러면 지금 다 달로 가게 되면은, 달에서 몸무게를 쟀을 때 지구가 성공의 몸무게 합은, 자, 이렇게 달로 갔을 때 지구에서는 지금 지수 43 더하기 47이잖아요. 그냥 달로 가게 되면은 나누기 6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0, 90 나누기 6은 616, 요거 30이 됩니다. 15kg으로 됩니다. 이거 지구에, 달에 가면은. 그러면, 달에서 몸무게를 쟀을 때 지수와 성우의 몸무게 합은 선생님의 몸무게보다 몇 킬로그램 더 무거운지 쓰시오. 자, 지수와 성우는 15kg이잖아요. 선생님은 13. 2죠? 빼기를 하면 되죠. 그러면 2kg 더 무겁네요. 그죠?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6번.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에는 섭씨와 화씨가 있습니다. 화씨 온도에서, 화씨 온도가 뭐 이렇게 F가 있다면, 화씨 온도에서 32를 뺀 수에 10을 곱하고 18로 나누면 섭씨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네요.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죠? 지금 이해됩니까, 이거? 화씨, 요거 있잖아요. 화씨 온도가 죽이잖아요. 여기다가 처음에 32를 빼요. 거기다 곱하기 10을 해. 거기다 나누기 18을 하면은 섭씨, 우리나라에서는 온도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 뜻이. 됐죠? 그럼 다음 대화를 읽고 우리나라 현재 기온과 베트남의 기온의 차이는 얼마인가? 우리나라의 현재 기온을 섭씨 온도로 나타내면 일어났죠. 저대로 한번 해봅시다.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현재 기온, 여기다 적을게요. 우리나라의 현재 기온은
65돈에, 아, 68돈이 됐죠. 이게 지금 화씨입니다. 둘다 화씨 온도를 보합권 했죠. 68돈 했잖아요. 68도. 자, 이거 몇 도씨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자, 화씨 68이 됐죠. 68에서 어떻게 하라고? 일단 32를 빼. 곱하기 그 다음 10을 해. 그 다음에 나누기 18을 한다는 뜻이죠. 지금 이 뜻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는, 68에 31을 빼면 6, 32, 곱하기 10을 해, 나누기 18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360, 나누기 18, 하면은 20이 되죠. 그리고 식을 다 적고, 그러면은 우리는 뭡니까? 20도 씨가 된다. 이 뜻이죠. 베트남은 어찌 됩니까? 베트남은 86이래. 자, 86에서 31을 빼. 자, 이거 몇 도시냐 구하는 겁니다. 86에서 31을 빼. 그 다음에 곱하기, 뭐랬죠? 10을 해. 그 다음에 나누기 18.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는 86에서 31을 빼. 그러면 4, 54 곱하기 10, 나누기 18을 해. 그러면 540이야. 나누기 18. 얼마 됩니까? 3배, 38, 24. 그러면 30이 되죠. 30이 되죠. 자, 그대로 여기다 식을 적용한 다음에 답은 30도 씨가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기온과 베트남의 현재 기온의 차는 30에서 20을 빼면 10도 씨가 됩니다. 자, 수고 많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응용도전. 그리고 3학년하고 4학년은 저 뒤에 뭐죠? 한 단원이 아마 끝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 평가 풀이도 한번 있으면은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말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